지금까지는 제목에서 보시면 저희가 in time이었습니다. 그러니까 time 도메인 상에서의 그 LTI 시스템에서 인풋과 그 아웃풋 리스폰스를 보았었는데 이제는 그 중심을 time이 아니라 frequency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requency 영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인풋 중에서 사이누소이달 인풋에 대한 리스폰스, LTI 시스템의 리스폰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차츰 확장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제너럴 또는 아비추리 인풋에서 어떻게 그 리스폰스를 구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뭐 사인, 코사인 또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누소이달 인풋으로 들어가면 이제 인풋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보시고 원운동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운동을 하는 컴플렉스 익스포네셜 펑션이 LTI 시스템에 그리고 임펄스 리스폰스가 H of T라고 하면 YT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과 XT의 컨볼루션인데 XT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컨볼루션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J오메가T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쓴 것처럼 할 텐데 타우로 가고 X가 T-타우 D타우가 돼서 이렇게 적분을 하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H타우 2에 J 오메가 T-tau, D-tau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보면 지금 이것은 tau에 관한 적분이고 T가 tau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tau, D-tau가 되고 H-tau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꺼내면 이제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꺼내면 그리고 타우만 남으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 보면 타우로 적분을 다 해서 결국은 오메가만 문자가 남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오메가의 펑션이니까 그리고 뭐 이게 그 임펄스 유사 스몰 h로 썼으니까 캐피탈 h로 쓰겠습니다. 그런데 트레디셔널하게 그 컨벤션하게 이것을 여기 j 오메가까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노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이 전체를 타우에 관해서 계산을 하면 결국은 오메가의 컴플렉스 펑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오메가의 함수긴 한데 이것이 복소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크기와 페이즈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H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H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거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뭘 했냐면 LTI 시스템의 사이누소이달 인풋 그 중에서도 e to the j 오메가 t 원운동을 하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 들어갔을 때의 아웃풋을 컨볼루션을 통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인데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림인 거죠. 이거에 대한 물리적 의미를 지금부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impulse response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notation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complex number입니다. 그러니까 함수인데 number가 이렇게 오메가가 픽스가 되면 컴플렉스 넘버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시그널이
LTI 시스템이 들어갔을 때 오메가가 특정 오메가에서 여기도 원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소수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크기가 있고 페이즈가 있습니다. 이 H 오메가 J 오메가에.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이건 그냥 컴플렉스 넘버니까 이거에 의해서 로테이트를 하고 또 근데 그중에서도 앵귤러 빌라스티가 똑같죠. 같은 오메가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앞부분에 컴플렉스 넘버가 곱해져 있으니까 오메가의 특정 오메가에서 지금 그 인풋이 XT가 E의 J 오메가로 T 돌고 있고 YT도 E의 J 오메가 T로 돌고 있지만 크기가 이만큼 다르고 앵글 페이즈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LTI 시스템에서 사이누소이달이 들어가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같은 오메가 주파수가 앵귤러 빌라스티가 변하진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특이한 거예요. 특수한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같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은 원이 돌면 여기도 원인데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인데 그러니까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작을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이만큼 페이즈 차가 있는 거죠. 페이즈 차는 어떻게 되느냐? 페이즈 차와 이 크기는 여기에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상상을. LTI 시스템에 원운동이 들어가면 여전히 같은 앵귤러 빌라스티의 원운동이 나오는데 크기와 페이즈 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때는 이걸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지금 이러한 벡터가 이 각을 가지고 전체가 동시에 다 오메가로 돌고 있습니다.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여기는 인풋 벡터고 이것은 아웃풋 벡터입니다. 그래서 인풋 벡터, 아웃풋 벡터가 동시에 같은 오메가로 돌고 있는 것을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얼마의 페이즈 앵글과 얼마의 각도로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특정 네임을 해서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퓨리에 트랜스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을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기하학적인 의미. 상당히 신기하죠. LTI 시스템에서 오메가 n 사인이 들어가면 사인 코사인 또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 들어가면 같은 오메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주파수 성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파수 성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아이겐 펑션으로 볼수 있죠. 그리고 아이겐 밸류 람다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겐 펑션이고 아이겐 밸류입니다. 뭐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와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TI 시스템에서 아이겐 펑션은 LTI 시스템에서 아이겐 펑션은 이겁니다. 이거. J 오메가 t. 지금 저희가 아이겐 벡터를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그 펑셔널 스페이스 함수 공간 상에서의 아이겐 펑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좀 여러분들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매트랩에서 이러한 시스템 그리고 이것은 인풋이죠? 그리고 이것은 시스템이기도 하고 이쪽 y는 아웃풋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이것은 이제 그 state space representation인데, 지금 보면, 그 state space에서, x닷은 ax, y는 cx, 그리고 여기에는 bu, 그리고 이렇게 du가 있습니다. 제너럴하게. 근데 이 식에서 오면 a는
마이너스 5. b는 0이죠. b는 0이 아니라 지금 보면 이것이 지금 좀 표기가 좀 한데, 여기서 x는 그 스테이트이고 여기서 u가 인풋입니다. 그래서 이 x이기 때문에 이것은 1로 하고 y는 그냥 그대로 x를 하죠. 그래서 c가 1입니다. c가 1이고 d는 0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것을 ABCD로 디파인된 것을 State Space Representation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sin 오메가 t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그 LTI 시스템에서의 아웃풋을 보는 LSIM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런 커맨드를 MATLAB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Y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MATLAB을 어떻게 코딩을 하느냐이고, 이쪽은 이제 결과인데, 결과를 봐야 될게 무엇이냐 하면, 파란색이 인풋이고, 주황색이 아웃풋이죠. 그래서, 이런 사인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역시나, 그러니까 사이누소이달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도 사이누소이달이라는 것이 첫 번째, 사인이 들어가면 사인이 아이겐 펑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보면, 주파수가 같습니다. 주파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오메가가. 상당히 특이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페이즈 디퍼런스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만큼 이제 딜레이가 된 거죠. 뒤로 간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이렇게 흐르니까. 먼저 오고 이것이 다음에 나오면 피크가 다음에 오는 거니까 이것이 X이고 뒤에서 크기를 하면 이제 훨씬 더 크죠. 이게 Y가 되고 요만큼의 간격만큼 페이즈가 딜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뮬레이션은 뭘 할 거냐면 같은 시스템인데 그리고 제가 여전히 사인 오메가 T를 인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메가를 1, 5, 10, 20으로 주파수를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보셨지만 이에 j 오메가 t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h j 오메가 j 오메가 t였죠.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오메가에 따라서 아웃풋의 크기가 달라지고 페이즈가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면 오메가가 1, 5, 10, 20일 때 색깔이 다르죠. 그 크기가 보면 이렇게 크기가 점점 줄어들었죠. 그리고 페이즈도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기와 페이즈는 유일하게 오메가의 펑션입니다. 오메가의 펑션. 그리고 그 펑션을 해당하는 것은 hj 오메가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거죠. 퓨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있고 이것에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 이렇게 하면 hj 오메가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MATLAB으로 저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제 인풋 시그널이 사이누소이달보다 더 확장이 되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신호가 주기성을 가지는 피리아릭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모든 신호가 주기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주기적인 신호 를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LTI 시스템에 거기에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퓨리아릭 인풋이 LTI 시스템에 들어갈 때 리스폰스를 보고 싶은 것이니 퓨리아릭 인풋 그러니까 그 주기 신호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 퓨리아릭 시그널이라는 것은 정의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T가 주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T가 fundamental T. 왜냐하면 T가 죽이면 2T도 죽이고 3T도 죽이니까. 그래서 가장 작은 주기를 그 fundamental period라고 하고 거기에 예,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는 죽이니까 오메가로 표현을 하면 이 파이를 예를 들어서 주기가 1이면 이 파이를
원으로 생각했을 때는 angular velocity 2파이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기에 해당하는 frequency는 angular velocity는 오메가 제로고, 그럴 때 이것을 그 frequency, 엄밀하게는 이것은 angular velocity, 이것은 frequency이긴 한데, 이제부터는 그 angular 오메가와 f를 다 frequency로 제가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이 관계인 것을 아니까 1Hz면 그것이 angular velocity로는 2파이 라디안을 한번 revolution에 돌아야 되는 그 1초 만에 돌아야 되는 소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periodic이라고 하면 이것만 주어진 겁니다. 시그노가 fundamental period가 t일 때 t만큼 더해지면 같은 거죠. shift를 했다고 생각해도 좋고 됐죠?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지금 좀, 전 슬라이드에서 퓨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그거 말고 퓨리에 시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퓨리에 시리즈라는 것은 피리아딕 시그널을 in terms of sinusoid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또는 저희가 뭐더 다녔던 이렇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에 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퓨리에 시리즈입니다. 또는 같은 말로 퓨리에 시리즈라는 것은 피리아딕 시그널을 represent하는데 뭐로 하모닉 컴포넌트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모닉 컴포넌트가 사인 코사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러한 조건을 가지면 퓨리에 시리즈라는 것은 지금 사인 코사인 저는 이제 이걸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낫이 있고 그것의 모든 프리퀀시가 아니라 이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정수배만큼만 필요로 합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거죠. 주기함수일 때. 주기함수는 왜냐하면 지금 그 주기가 프리퀀시가 오메가 제로인 시스템은 이것도 다 프리퀀시가 되겠죠. 정수배만큼.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단위원을 오메가 제로로 도는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속도가. 그러면 두 배로 빨리 돌면 역시나 같은 걸로 느껴질 수 있겠죠. 세 배, 네 배, 다 정수배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함수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죠. 그 대신 컨스턴트 코이피션트를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코이피션트를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컴팩트하게 표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X of T가 periodic 하면 fundamental frequency의 정수배를 가지는 frequency component로 가지는 complex exponential의 linear combination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 퓨리에 시리즈고 이 코이피션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제가 추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가 주어지면 당연히 유니크하게 이러한 코이피션트들이 계산이 되어져야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애니메이션은 여러분들이 한번 GIF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타임과 프리퀀시를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생각을 해야 되는 계기. 자, 이제 신호가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 신호는 이러한 하모닉 프리 성분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지금 보시면 이건 사인 코사인의 어떤 웨이티드 썸인 거죠. 리니어 콤비네이션. 그리고 이것을 이 틀어서 보면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프리퀀시 컴포넌트로 디컴포지션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퓨리에 시리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periodic input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t가 나오겠죠? fundamental period. 그러면 fundamental frequency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fundamental frequency가 오메가 낫이면 당연히 이 오메가 낫은 그보다 두 배가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초에 한번 도는 그러면 1초에
두 번을 돌아도 역시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런 오메가 낫을 가지는 거에 정수배만큼의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가지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또는 사이누소이달 펑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주기 함수는 표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됐죠? 그것을 식으로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AK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뒤에서 볼 거고, 구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이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계속 보세요. 보시고 이해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리아릭 하면 프리퀀시가 디스크리트합니다.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정수배만큼만 컴포넌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퓨리에 시리즈라는 것은 하모닉 컴포넌트를 표현하듯이 같은 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 X of T가 이것을 계산을 했다고 하면 오메가 낫은 이제 T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요 부분을 다 값을 이렇게 플러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 정보는 equivalent합니다. X of T를 time에서 아는 것과 frequency에서 이 개수들의 그 coefficient들을 다 아는 것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메가가 0인 것은 DC 컴포넌트를 말하는 것이고, 오메가 낫은 펀더멘탈한 프리퀀시죠. 그리고 세컨, 더드 이렇게 해서 하모닉스가 쭉 생기는 겁니다. 하모닉스가 생긴다. 그리고 하모닉스가 생긴다 또는 프리퀀시에서 디스크리트하게 생긴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타임으로 컨버전을 했을 때는 피리아릭한 시그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것인데 그림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DC 컴포넌트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보면 얘가 크기가 예를 들어서 A0죠. 그러면 여기가 요 성분 프리퀀시 성분이 이야기하는 타임 도메인은 이게 A1이 이걸 A1이라고 하겠습니다. A1이죠. A1. 지금 요 부분이니까 다시 지우면 여기에 해당하는 높이가 A1이고,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은 A1에 대한 타임에서는 J 오메가 제로 T인 거죠. 이 그림입니다. 타임에서 보는, 이것은 프리퀀시에서 보는 것이고, 이것은 타임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A2. 그럼 이것은 우리가 두 배의 이런 걸 알고 있죠. 그게 지금 여기 왔고, 보는 것처럼 프리퀀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면 이것은 여기서 두번 됐죠. 자, 이렇게 각각을 타임으로 다 컨버전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서메이션을 하면, 아니면 이 웨이트들 해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하면 이러한 신호가 복원이 되고, 이것이 X of T고 이것이 피리아딕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프리퀀시에서의 디스크리트한 프리퀀시의 하모닉스에 대한 크기를 알고 있으면 X를 리컨스트럭션을 타임에서 리컨스트럭션을 할수 있다는 걸 보였고, 더 궁극적으로는 질문이 이럴 것 같습니다. X of T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피리아릭하다고 하면 이 개수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서로가 타임과 프리퀀시에서 유니크하기 때문에 이퀴벌런트한 정보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하는 방법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론이 피리아릭한 시그널들은 하모닉 레프레젠테이션을 할수 있다는 거가 첫 번째였고, 그게 관련된 것이 퓨리에 시리즈였고, 그럼 이제 펀더멘탈한 아니면 더 우리가 더 프랙티컬한 질문은 피리아릭 시그널이 타임에서 주어졌을 때 하모닉 컴포넌트, 그러니까 AK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세퍼레이트 하거나 컴퓨트 할수 있을까가 이제 질문이 이제 여기까지 도달된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언더라인 몇 가지 프로퍼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메가 제로라는 펀더멘탈 프리퀀시 또는 앵귤러 빌라시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K1과 K2를 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컴플렉스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죠. 됐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을 t는 스몰 t는 상관없고 그 펀더멘탈 피리어드만큼 적분을 하죠. 그러면 적분을 하면 이것은 지금 그 t만큼에서 주기성을 가지는 거니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k가 0이 아니면 항상 0입니다. 이건 이해가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기만큼 또는 뭐그 주기의 정수배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기가 이만큼이면 뭐 예를 들어 이런 또는 이거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것은 원운동을 하고 또는 사인 코사인이니까 결국 대칭이 되어서 제로가 됩니다. 단 K가 0인 경우에 K가 0이면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K가 0이면 이것이 1이 되기 때문에 값이 T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K가 0인 경우, K가 0이 아닌 경우 나눠서 표현하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델타 K를 우리가 컨티뉴스한 경우에는 디렉 델타를 썼었는데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이것을 이렇게 꺽쇠로 쓰고 이것을 크로네컬 델타라고 해서 만약 K가 0이면 1이고 그래서 T가 되죠. 나머지 아닌 경우에는 이 부분이 0이 되어서 이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같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두 가지 프로퍼티를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퓨리에 시리즈에서의 코이피션트를 계산을 해보죠. 식이 뭐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x of t는 우리가 주기가 t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오메가 제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메가 제로는 2파이 f인데 f는 1 over t니까 됐습니다. 이것이 펀더멘탈한 하모닉스입니다. 이거의 정수배만큼의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는 알고 있고 요렇게 표현되어야 되죠. 모르는 것은 ak입니다. 자, 그러면 ak인데 여기에다가 양 이제 이쪽과 이쪽 이제 같은 거에다가 요걸 곱할게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j kn 오메가 제로 t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니까 이게 x가 돼서 이렇게 곱해졌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주기로 적분을 할게요. 주기에서.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t에 관한 그리고 요건 바꿀 수 있죠? 그렇게 해서 ak는 나오고 요걸 뒤집어 이렇게 스와핑을 해서 서메이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K에. 그리고 여기가 적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K-N인 거죠. 그래서 결국 K가 N과 다르면 이 부분이 0이라서 다 없어지는 것이고 단 K가 N인 경우에만 살아남고 이것이 T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기본인 것이고 이건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것이니까 AK 또는 AN은 여기서 AN은 저희가 원 계산하고 싶었던 코이피션트죠. 1 over T 주기에서 X of T는 주어지는 거고 2의 마이너스 JN 오메가 0 T를 하면 됩니다. 또는 K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뭐 오메가 제로는 이렇게도 쓸수 있으니까 뭐 상관없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걸 좀더 만약 이것과 뭐 다르게 쓰면 이두 개는
저희가 어디서 나왔었죠? LTI 시스템에서, LTI 시스템에서 아이겐 펑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함수인 거예요. 시그널인 거고, 이것이 이 K와 N이 다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직입니다. 수직. 수직이 되는 거예요. 수직이 된다는 것도 보였고, 그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퓨리에 시리즈에서의 코이피션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x of t와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부분 항상 고민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기로 적분을 하고 나눠주면 코이피션트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퓨리에 시리즈를 정리를 하면 피리오딕 시그널에서의 하모닉 컴포넌트를 결정을 하죠.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x of t는 만약 이 하모닉 컴포넌트 또는 개수가 주어져 있으면 요걸로 리컨스트럭션을 하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신테시스라고 해서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기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요렇게 해서 하모닉스 컴포넌트를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은 analysis라고 해서 분석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x of t가 있고 ak가 있어요. 이것은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가는 거는 analysis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은 synthesis를 하는 것입니다. 합성입니다. 합성. 이건 지금 그림으로 그럼 이건 뭐 타임에서 이런 주기 함수를 가지는 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야겠죠.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게 지금 반복이 되는 거를 그릴. 그리고 여기서는 오메가 제로 원 제로 그다음 이렇게 해서 이런 코이피션트들이 값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analysis를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synthesis를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시를 한번 볼 텐데 triangle waveform은 저희가 원하는 건 이거죠. 이거를 신호를 퓨리에 시리즈를 통해서 나타내면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애니메이션처럼 한번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0, 0이니까 DC 컴포넌트죠? 그리고 이 시메트리가 0이 됐죠? 이제는 하나만 넣습니다. 하나만. K가 이런 경우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그요 부분에서 K 오메가 제로인데 이것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와 오메가 제로를 넣은 거죠. 이거는 방향이 반대인 겁니다. 이건 이 방향이고, 이게 J 오메가 T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보면 K가 그리고 0, 그러니까 세 개만 해도 이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더 추가를 해보죠.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더 가까워진 걸볼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에서 5. 마이너스 7에서 7 점점 더 가까워지죠. 트라이앵글 웨이브폼에. 그리고 이 트라이앵글이 피리아딕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디컴포즈를 할수 있는 겁니다. 9 19 29 거의 가까워졌죠. 거의. 결국 하지만 이게 이제 아이디얼 하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어프락시메이션 인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봐도 충분히 가깝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는 거냐 하면 지금 이렇게 피리아딕 한 거는 결국은 어떤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뭐 이런 거죠. K 오메가 제로 T인 건데 이것이 우리가 LTI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아이겐 펑션. 아이겐 펑션은 장점이 뭐였죠? 이 신호가 이러한 프리퀀시의 신호가 들어가도 페이즈와 매그니튜드의 변화만 있지. 그렇지만 그 변화도 오메가의 유일하게 오메가의 펑션인 것이고 이 아이겐 펑션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지금 그런
그걸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periodic signal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더 나아갔네요. 그럼 거의 뭐 저는 눈으로 그 차이를 잘 그렇게 구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TLAB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면 이것까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보면 이렇게 지금 플러스 한 것은 마이너스 3에서 이만큼씩 증가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네 개를 가지고 지금 그 서메이션을 지금 여기를 보면 h-hat에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계속 더해지겠죠? 신호들이 그것을 네 개를 더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MATLAB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스퀘어 웨이브폼. 스퀘어인 경우도 보면 지금 이렇게 퓨리에 시리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러한 스퀘어 웨이브폼을 근사하고 싶은데 요만큼만 쓰면 이렇게 됩니다. 가까워지죠? 5일 경우에, 7일 경우에, 9, 19, 29. 지금 보면 이 부분에서 지금 크게 디스컨티뉴티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오버슈팅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프린징 이펙트인데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 정도만 아시고 특히 그 에러가 이 디스컨티뉴티가 크게 발생하는 곳에서 에러가 더클 경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이런 사각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주기함수를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그 사고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주기함수를 사인 코사인 또는 하모닉스 또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또는 원운동으로 디컴포즈 할수 있다는 것. 이것을 처음 생각해내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이지.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것들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리아딕 시그널을 이렇게 사인 코사인으로 디컴포즈를 할수 있을까 과연. 예. 거기에 대한 것들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퓨리에 시리즈라든지 또는 퓨리에 트랜스폼이라든지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더 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까지 해도 역시나 이 부분이 좀 이렇게 해서 뭔가 에러가 좀 발생을 한다는 것. MATLAB으로 구현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5까지 해서 하면 이런 정도의 approximate 된 scale wave를 generate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MATLAB으로 확인을 했습니다.